다양한 곤충 산업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식용 곤충 산업입니다. 곤충이 각종 식품의 원료로 활용되면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달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키와 수프, 그리고 푸딩까지.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요리들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요리의 재료는 다름 아닌 갈색 거절이라는 곤충의 애벌레. 애벌레를 냉동건조해 분말로 만든 뒤 요리 재료로 사용한 겁니다. 징그러워 보이긴 하지만 애벌레 형태 그대로 프라이팬에 볶는 요리도 있고 귀뚜라미 분말로 만든 쿠키도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식용 곤충의 장점은 무엇보다 몸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갈색 거절이는 한50% 정도로 거의 육류하고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그 외에도 지방 중에도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뭐 비타민, 무기질까지 모든 영양소를 거의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축산업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월등히 높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어 친환경적입니다. 유엔도 미래 식량 부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곤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Well, we won't be seeing insects on the table of a Sunday lunch anytime within the next decade. We know that insects have a huge potential, and we hope that slowly but surely this can be realized. 현재 전 세계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곤충은 1,900여 종에 달합니다.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 다양한 요리가 개발된다면 미래 식량 대체 자원이라는 목표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